대담한 사람들의 강민지입니다. 맛있는 음식만큼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또 있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먹는 즐거움에 누구보다 진심인 분을 만나볼까 합니다. 해산물을 좋아하신다면 더 반가우실 것 같은데요. 자타공인 해산물 미식가 허성희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대학에서 강의를 오래 하신 교수님이라고 들었는데 미식가로 더 이름을 날리셨더라고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35년간 부경대 해양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했고요. 지난 2년 전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전공은 해양생물학이고요. 저의 취미는 여행하는 것과 맛집 찾아다니기입니다. 여행이랑 맛집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맞습니다. 예전부터 맛집 찾아다니는 걸 좋아하셨어요? 예, 저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좀 맛집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뭐 한 30년이 넘게 뭐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의 맛집을 찾아다녔습니다. 이게 저거 이제 좀 이름난 소문난 식당을 찾아가다 보면은 그 줄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저 친구는 줄 서면 옆집 가서 먹어야지 그럼 옆집에 갑니다. 근데 저는 줄 서가지고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 3시간을 기다려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1시쯤 갔는데 뭐 한 4시 거의 뭐 저녁 식사 가까이 그러네요. 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배고픈 상태에서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시장이 반찬이라고 예, 그러죠. 예, 그렇게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고기도 있고 해산물도 있고 음식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해산물을 특별히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해산물이 우선 맛도 있고요. 건강에 좋습니다. 그 일본이 세계적인 장수국가라고 하는데 그 해산물을 많이 먹어서입니다. 예, 그만큼 건강에 좋습니다. 이 해산물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종류 있으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회 종류에서는 그 흔히 광어회라고 부르는 넙치회도 맛있고요. 그다음에 그 갯장어라고 그 우리가 흔히 하모라고 하는데 그 여름철에 먹는 그 갯장어 회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횟집에 가면은 그 활어회가 많이 나오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죽은 다음에 하루 정도 숙성해서 나오는 것을 선어회. 예, 선어회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활어회보다 선어회를 더 선호합니다. 아, 그 교수님, 이유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그 이유는 그 활어회는 이제 그 좀 쫄깃쫄깃한 그런 탄력성이 있지만은 감칠맛이 좀 떨어집니다. 근데 이 생선은 그 숙성을 시키면은 그 이노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감칠맛이 증가합니다. 사실 해산물 하면 제철 해산물이 가장 맛있다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요즘 제철 생선이나 제철 해산물 중에 뭐가 제일 맛있나요? 뭐 겨울철에는 대구하고 방어를 들 수 있습니다. 예, 대구는 이제 원래 한류성 어류이기 때문에 동해 북쪽에 살고 있는데 이 겨울철이 되면 산란을 하기 위해서 그 진해 밑에 있는 그 진해만으로 회유를 해옵니다. 근데 그 동해에서 그 진해만으로 들어오려면은 그 가덕도 해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어민들이 대구가 오는 시절에 맞춰가지고 정치망의 일종의 호망을 쳐놓습니다. 그럼 대구가 이제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제도 어민들은 그 대구를 잡아가지고 진해에 있는 용원항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요. 거제 어민들은 그 외포항을 통해서 대구를 판매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가면은 그 용원이나 외포에 가면은 싱싱한 대구 요리를 먹을 수 있습니다. 대구 요리 굉장히 많은데 어떤 요리가 맛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살아있는 대구를 먹으면 회로도 먹을 수가 있고, 아, 정말 대구도 회로 먹나요? 예. 이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용원이나 외포에 가야지만 먹을 수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탕으로 많이 먹죠. 대구탕. 겨울철에 대구탕 유명하지 않습니까? 해장으로 최고죠. 교수님, 대구 회 드셔보셨어요? 예. 넙치. 광어회에 비해서는 좀 쫄깃함은 좀 떨어지는데, 예, 근데 어떤 담백함이 있습니다. 이 회도 맛있지만 생선을 구이로 먹는 방법도 있잖아요. 부산에서는 구이로 먹을 때 어떤 식으로 먹는 방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부산의 그 시어가 그 부산시의 물고기가 고등어입니다. 근데 고등어가 그 시어가 된 이유는 전국에서 잡히는 고등어의 90% 이상이 부산항을 통해서 판매가 된 적이 아, 있습니다. 정말요? 예. 그래서 이제 고등어를 저기 요리하는 식당들이 많은데, 이제 고등어는 구이가 맛있기 때문에 그 구이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제일 유명한 그 고등어 구이 그 식당들이 어디에 몰려 있었냐면은 그 고갈비 골목이라고 광복동에 10여 개의 그 고갈비 식당들이 있었고, 이제 최근에는 그래도 생선구이로 유명한 데가 자갈치 생선구이 골목입니다. 여기 가면은 한 20개 정도 생선구이 하는 식당들이 있는데, 그 어시장이, 공동어시장이 근처에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나오는 그 생선들을, 싱싱한 생선들을 이제 사다가 그 구워주기 때문에, 뭐 다, 신선도 있어서는 뭐 다른 어느 것보다 굉장히 좋죠. 이게 부산 것만 이렇게 되고, 전국 거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이 와, 정도 진짜 됩니다. 예. 이게 저의 식도락 역사죠. 대단하십니다. 그러네요, 식도락 역사. 진짜 역사네요. 교수님이 이렇게 식당을 다녀보셨을 때 맛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맞습니다. 거잖아요. 교수님만의 이런 평가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예. 식당을 많이 찾아다니다 보니까 좀 그럼 어떻게 하면 어떤 집을 맛집으로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뭐 신선도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양념을 하고 요리를 했느냐도 중요하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우선 맛이 있어야 되는데, 맛이라는 것이 이제 개인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거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가면은 그 별로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그래서 어려운 많습니다.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저 가장 그래서 공통적인 게 뭐냐 했더니, 오랫동안 영업하면서 손님이 계속 끊이지 않고 많은 집, 이런 것이 그 가장 좋은 기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노포를 굉장히 좋아해요. 예. 특히나 부산은 역사가 오래된 노포 식당들이 굉장히 예, 많잖아요. 맞습니다. 교수님께 꼭 추천받고 싶은데 추천해 주실 만한 노포도 있을까요? 예, 부산에는 60년 이상 된 식당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남포동에 있는 선호회를 취급하는 그 횟집이 있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그 쓰는 그 넙치, 광어가 하여튼 부산에서 큰 광어가 잡히면은 그 어민들이 그 식당을 가져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우선 광어가 큽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하루 정도 이렇게 숙성을 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감칠맛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 식당은 그 맑은 탕을 주는데, 요거는 도미, 큰 도미 머리로 그 끓인 그 맑은 탕인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면 한 두세 번 리필해서 먹습니다. 아, 리필도 되나 예. 봐요. 그다음 초장도 뭐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기를 권합니다. 또 부산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이색 요리들도 많을 텐데 교수님도 정말 많이 드셔보셨을 것 같아요. 아, 이것만큼은 시청자분들이 못 먹어봤을 거다 하는 이색 요리도 있나요? 그 부산에 말미잘 요리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말미잘이요? 예. 먹어도 되나요? 독 없나요? 아예 독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말미잘이 종류가 많은데,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말미잖아요. 이 바위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뛰기도 힘듭니다. 그렇죠. 그런 말미잘도 있지만은 좀 바닥 밑바닥에 그 뻘바닥에 사는 말미잘도 있습니다. 크기도 좀 제법 크고. 예. 주로 이제 매운탕을 해서 먹습니다. 말미잘 매운탕이 그 집에서 유명합니다. 말미잘 씹었을 때 식감도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그럼요. 어떤 식감이에요? 예, 이것도 뭐 쫄깃한 식감이 있습니다. 쫄깃쫄깃한 식, 약간 해삼 같은 식감일까요? 뭐 해삼이라기보다는 개불? 약간 좀 생선 회 그 쫄깃함 그런 게 있습니다. 미식가로서의 로망이라고 할까요? 지금까지도 많이 다니셨지만 앞으로 식도락 계획 있으세요? 제가 이제 그 2년 전에 그 부산의 해산물 맛집이라는 책을 썼는데 사실은 제가 그 맛집 책을 쓰기 전에 그 부산의 치과 의사 신문인 부치 신문에 한 9년간에 걸쳐서 100회 이상의 맛집을 소개했습니다, 부산에. 근데 그 중에는 이제 해산물 맛집도 있고, 해산물이 아닌 다른 요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새해 계획은 그 해산물이 아닌 다른 요리의 그 맛집을 소개하는 그런 그 책을 지금 쓰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이 작업이 끝나면은 부산에만 해산물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데 동해, 남해, 서해가 약간 해양 환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 그 출현하는 그 주요 어종이 다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산에서 없는 그 다른 해산물들이 이제 뭐 동해도 있고 남해도 있고 서해도 있게 되는데 한번 전국에 있는 해산물 맛집을 탐방하고 그다음에 그 자료를 가지고 전국의 해산물 맛집 책을 한번 써보는 게 이제 저희 계획입니다. 와, 이제는 해산물을 넘어서 전국으로 그리고 육국이나 뭐 다른 것들도 다 맛집을 찾아다니실 것 같은데 앞으로도 건강하게 맛집 잘 찾아다니셨으면 좋겠고요. 부산의 많은 맛집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